클리닉에 대한 고객들이 불신이 있죠. 네,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, 신용 회복 클리닉이에요. 오늘 모델 머리를 먼저 한번 볼게요. 저도 오늘 이야기를 안 나눠봐가지고 아까 이제 들어오시길래 제가 커피 한잔 드릴까요? 그게 다였어요. 네. 오늘 어떤 게 조금 이렇게 모델분께서는 좀 불편하십니까? 머리카락이 원래 좀 가는 편인데 네. 잘 엉키고요. 그래서 그런지 잘 끊어지더라고요. 아. 빗거나 할 때 네. 잘 끊어져서 여기가 막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잔머리처럼 또 그런 린스 같은 거 안 하면 잘 안 비껴져요. 손으로도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여기 항상 걸려서 끊어지더라고요. 자, 그러면은 모델분 지금 머리에 시술을 어떤 거 하셨어요? 저 지금 이제 염색이랑 볼륨 매직 했었어요. 볼륨 매직을 한 머리에 볼륨 매직. 그 다음에 염색은 뭐 당연히 한 거고. 그 다음에 곱슬입니다. 심하지는 않아요. 근데 머릿결이 가늘어요. 근데 빗질을 하거나 손질을 할 때 머리카락이 끊긴대요. 그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많이 상했다는 얘기죠. 또 머리카락이 많이 약하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은요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일단은 머릿결이 좋아졌으면 좋겠다. 그럼요. 네, 그 다음에 머릿결이 가늘어. 그러니까 힘이 있어지면 좋겠다. 네, 굵어지면 더 좋고. 아, 그럼. 네. 그게 되나요? 네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볼륨은 어때요? 여기가 저는 항상 너무 죽어 있어가지고. 네. 머리카락이 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볼륨이 살았으면 좋겠다. 그게 제일 원하는 바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. 볼륨 매직을 했는데 볼륨이 살았어요? 안 살았어요. 볼륨 매직을 해도 머리카락이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할 거는 클리닉이에요. 교정 클리닉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뭘 교정한다는 거야? 머릿결? 네, 그건 당연하죠. 볼륨. 아, 볼륨도 돼요? 클리닉으로? 진짜. 자,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시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확인 들어갑니다. 피보헤어 180 당연히 머리카락에 도포를 합니다. 손 줘보세요. 등 발라보세요. 냄새 되게 좋네. 스킨 엄청 촉촉한 화장품이에요. 자, 지금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을 두피와 머릿결에 도포하고 있어요. 자, 이제 한번 볼까요? 머리카락이 바르기만 했는데도 얼마큼 샤이니 하는지 보여요? 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애들은 얘예요. 통 어때요? 좀 수분? 수분 화장품 같죠? 같아요. 네, 손에 발라보세요. 진짜 수분크림 같아요. 쫀득쫀득. 네, 그쵸. 근데 얘는 굉장히 강력한 단백질입니다. 냄새도 안 나. 굉장히 강력해요. 자, 바를게요. 머리카락에.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오일. 그쵸? 그 다음에 얘는 수분 단백질. 오일하고 단백질이 서로 섞여요, 안 섞여요? 안 섞여요. 안 섞이죠? 손 봐봐, 섞였어, 안 섞였어? 섞였어요.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다 스며죠? 네. 자, 얘네들이 섞여서 제가 아까 얘기한 촉매.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. 다 없어요. 손 한번 카메라로 보여줘. 없어. 네. 자, 얘도요. 자, 글라스볼 세럼입니다. 세럼 트리먼트. 자, 얘도 마찬가지로. 여기 발라줄까요? 아, 예. 트리트먼트예요. 한번 발라보세요. 향도 보고. 자, 중요한 것은 단백질제를 오일 성분하고 세 가지를 다 발랐어요. 얘를 이렇게 해서
집에서 홈케어 하실 때는 그냥 캡을 쓰고 아니면 반신욕을 하고 감기만 하면 돼요. 간단하네. 네, 굉장히 간단하죠. 네. 그리고 살롱에서 케어를 하실 때는 제가 좀 강한 오늘 결합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아이롱 고데기를 할 거예요. 이 상태에서요? 네. 오.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또 있어요. 또 뭐? 볼륨 트리트먼트라고 얘도 바디로션 정도의 컨디션을 순한 정도가. 얘는 또 아까 그 트리트먼트하고 또 틀려요. 완전히 수분으로 돼 있어요. 완전 수분 크림 같다 진짜. 네. 완전 촉촉해. 원래 내 손이 호강하는데. 네. 어때요? 좋아요. 굉장히 좋죠. 네. 근데 다 바르고 나면 굉장히 매트해요. 싹 쓰면서. 그래 안 그래요? 맞아요. 네. 요리하는 것 같죠? 고기 거는 네. 모델님이 한번 도와주세요.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? 이렇게 해도 머리가 안 타는 게 신기해요. 잡으세요. 연기가 차라리 응? 연기가 이렇게 계속 나는데도 돼요. 이게 근데 머리를 감아도 이렇게 궁금하죠? 네. 이따가 확인해보죠. 얘가 웨이브가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? 한번 맞춰보세요. 안 나올 것 같은데? 머리 감으면 그냥 다시 원상태 되는 거 아니에요? 클리닉에 대한 고객들이 불신이 있죠? 네. 별로 다. 그렇게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. 그쵸? 네. 네. 작업은 요란해도 그쵸? 그 결과들 별거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용회복 클리닉이에요. 말 되죠? 착착 달라붙는 이름이네요. 네. 신용회복 클리닉. 네, 신용회복 클리닉 웨이브. 네. 머리카락에 네. 얼만큼이나 나올까? 웨이브는 근데 원래 이렇게 웨이브 나오려면 막 그런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화학품 같은? 그런 거 없어서 그래도 안 나온다. 안 나온다. 네. 자, 그럼 결정하신 거죠? 네. 네. 클리닉에 너무 많이 속았나? 파마 웨이브가 네. 안 나왔다. 네. 그러면은 제가 트리트먼트를 드릴게요. 오. 얘가 되게 비싼 거예요. 응? 오, 네. 근데 만약에 나왔다. 네.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제 유튜브 네. 우리가 이제 그 촬영을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 미션이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궁금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저 같은 마음이 든. 그러면은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생기잖아요, 저는. 그쵸. 그쵸? 내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. 네. 그쵸.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을 테니. 그럼요. 저희 조작 없어요. 제가 콘티 어떻게 짤 테니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한마디도 있었어요? 안 했어요. 없어요. 저희 네, 없어요. 진짜 아까 커피 드시겠어요 네. 밖에 안 하셔가지고. 네, 맞아요. 그래서 너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네,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그래요. 오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셔가지고 네, 내 준비만 하고 하니까 네. 저 사람 뭐야 저게 이따가 솔직 그 체험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네. 제일 신기한 게 머리가 안 타는 게 진짜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데 근데 냄새가 어때요?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너무 신기해. 진짜 수증기 냄새. 자, 근데 중요한 건 다 했어요. 매기를 하는 동안에 네. 시간이 금방 갔죠? 네. 금방 진짜 빨리 갔다. 자, 이제 모든 시술이 끝났어요. 샴푸실로 갈게요. 얘는 발효수라는 거예요. 이거는 따라 하시면 안 되고, 그래요? 오! 와!
이해하셨죠? 네. 네네. 어, 깜짝이야. 식품으로 허가를 받고 식품으로도 저희가 만들고 그래요. 뿌리 대 모발에 다독도 두피에 단백질로 마사지를 해요. 이렇게 두피 시원해 안 시원해? 완전 시원해. 그쵸. 자, 샴푸 얘가 유리막 단백질이라는 애예요. 머리결을 되게 단단하게 해줘요. 얘 두피 살리려고 약간 따끈하게 했어요. 이유는 뭐냐면은 두피 시원하죠? 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만 들어요. 네. 모공이 지저분한 걸로 꽉 차 있어요. 그래서 아, 약품도 네. 본인만 알고 있어요. 약품으로 뚫어주고 네. 그 다음에 뜨거운 세척하는 아. 거. 원래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뜨거운 네. 물이 하면 더 잘 되잖아요. 그쵸.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작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. 짜잔. 볼륨이 있네요. 오, 너무 신기하네요.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머리 그냥 깎아 나왔는데 볼륨이 있지. 제가 아까 볼륨 안 건드렸어요? 두피 100개?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할 거 웨이브 어때요? 웨이브가 된 것도 이것도 진짜 신기해요. 웨이브가 조금 나왔어요? 그대로 나왔어요.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? 환호했네. 네. 미션 누가 이겼어? 네, 그쵸.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덧. 하나부터 아까 여섯 가지 됐어요. 자 볼까요? 머리결. 네. 미션 성공. 성공. 자 그 다음에 뿌리 볼륨. 성공. 자 두피 스팟까지 된다는 거. 성공. 성공. 네. 그 다음에 얘 교정 클리닉 컬 리치. 성공. 성공. 네. 그 다음에 머리결 두꺼워지는 거 설마. 성공. 성공. 아 됐어요. 진짜 신기하다. 우리 모델분이 오늘 확인하신 것은 클리닉을 해도 너무 좋구나. 돈 내고 하겠어요? 안 하겠어요? 돈 내고 하죠. 이렇게 네. 눈에 보이는 결과라면. 그쵸. 우리 이제 모델분 오늘 이렇게 시술을 같이 해봤는데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. 자 오늘 이렇게 집 드라이 1도 안 했죠? 네 드라이 네. 안 했어요. 자 드라이 하는 게 낫겠어요? 안 하는 게 낫겠어요? 아 이면 이 상태 너무 네. 자연스럽죠? 네 자연스러운 그리고 두피하고 다 깨끗이 말렸어요. 네. 굉장히 바삭하게. 아 제가 진짜 원래 좀 미용실에 많이 불신이 있고 네.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원래 되게 표정에서 나타나거든요? 네네.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이게 이렇게 볼륨이 살고 클리닉 하나로 이렇게 컬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했고요. 그리고 두피도 진짜 너무 시원하고 지금 계속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네요.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. 자 우리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 저희 구독 꼭 해주시고요. 좋아요는 포부로. 자, 저는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